애프터 이펙트 작업 중에 재생이 잘안 된다거나 렌더링 또는 렉이 자주 걸린다면 이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. 메모리의 캐시를 지우는 방법입니다. 에딧 메뉴에서 펄지 올 메모리 앤 디스크 캐시를 선택해 주세요. 그러면 현재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110기가의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메시지 창이 열리는데요. OK 버튼을 클릭해서 메모리를 삭제를 하실게요. 이후로는 재생이나 렌더링 또는 렉이 덜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이와 같이 수시로 메모리와 캐시를 비워주시면 작업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.